집중으로 신문사와 장관들이 90도의 대응하여 정책적인 세금 도둑놈입니다. 세금 도둑놈. 장관들에게 폭풍 인사 받는 대통령 누구입니까 여러분? 매국노! 매국노! 한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없으시죠? 지긋지긋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 중에 이렇게 술 처먹고 기사에 자주 나오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아 진짜 국민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김재기 안 나오나? 제2의 김재기 안 나오나? 얼굴로 어깨 다독거리면서 90도로 인사는 이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진짜. 이제 촛불 국민들이 끝내야겠죠? 예!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촛불 국민이 주인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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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2016년 촛불한 대회 한계를 뛰어넘겼습니다. 2016년 우리 촛불 시민들은 8개월의 싸움, 도당의 안보력이었던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국회의원도 안전을 모아야지만, 그 우정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당선이죠. 이제 누구에게 위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정치 세력은 그 세력이 진보정당이든 개혁정당이든 공수정당이든 국민의힘정당이든 바로 심판받는 국민의 주인은 새로운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야 좀 잘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만나가고 권력을 엿보고 촛불 올라서는 이런 희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불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촛불 행동은 2016년 촛불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 누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진정으로 헌법에 나와있듯이 국민의 능력이 정치, 기상, 세대가제가 되는 그런 새로운 자유 반드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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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 역적 나를 팔아먹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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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박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힘있게 외쳐주십시오. 촛불 시민 여러분들의